헬기에서 군단장 떨어뜨릴 뻔한 썰. 코드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아 때부터 보아오고 요즘에는 써랑썰레 잘 보고 있는 복청자기 중 한 명입니다. 써랑썰레를 보면은 특이한 일, 특이한 병과 썰이 자주 보여서 제 군생활 얘기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남자들이 보통 보이면 어디가나 빠지지 않는 게 군대 얘기인데 어디에서든 대부분 저의 군대 얘기를 할 때면 모두가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보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 보직은 중형 기동 헬기 정비라는 보직으로 이름에는 정비가 붙지만 제가 했던 일은 헬기에 탑승해서 스튜디오스 마냥 훈련 갈 때 앞쪽에 계신 분 뒷문 양쪽 문에 있고 뒤쪽 문이 있습니다. 잘 들어요. 이거 하시는 건가? 뒷자리 탑승한 병력에게 PX에서 사온 젤리를 제공하고 군단장이나 사령관이 타면 편하게 타시라고 발판 깔고 안전벨트 매주고 간간이 공중에서 M60 쏘면서 지상에 화력 지원해주는 헬기 승무원이라는 보직 임무를 수행했죠. 특이한 보직이고 하는 일도 많고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썰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그중 한 가지를 얘기해볼까 합니다. 헬기에는 보통 두 명의 조종사와 두 명의 승무원 탑승하여 좌측에는 부승무원, 우측에는 선임, 정승무원이 탑승해서 임무를 나갑니다. 임무는 정말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들자면 여러분들도 익히 아는 패스트로프. 일병 헬기에서 강화할 때 강화줄을 내리고서 인원들을 확인하고서 전우들이 뛰어내리는 걸 보는데 무서워서 못 내려가 뒤에서 간부의 발에 떨어지는 걸 보거나 잘못 내려서 바닥에 꽂히는 전우를 볼 때면 아 나는 개꿀을 빠는구나 생각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하죠. 무튼 그런 임무 외에도 주로 하는 임무인 장군님들 콜택시가 되어 목적지까지 내려드리는 이런 공수 임무가 꽤 자주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신 부대에 지도 검열하시느라 늘상 바쁘신 우리 장군님들 매일같이 헬기를 호출하십니다. 저희 부대만 해도 하루 한두 번은 꼭 장군님들을 태워드리는 인원 공수 임무를 수행하곤 하는데요. 다대로 오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숙련도가 꽤 찰 때쯤 되어야 탑승하는 임무라서 저도 산꺽쯤 돼서야 정승무원이 되어서 선임으로 인원 공수를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인원 공수는 스타라고 전부 탈 수 있는 건 아니고 별이 몇 개냐에 따라 다릅니다. 대령부터는 잠자리라고 불리는 500MD, 준장부터는 UH-1H, 소장부터는 UH-60 탑승할 수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UH-60의 최소 기준이 소장이지만 보통 중장 이상인 군단장들과 사령관들이 주로 탑승합니다. 그렇게 장군님이 헬기 좀 탈게 하고 공문을 올리시면 육군 항공 군사 체계 시스템으로 예약을 접수받고 임무를 배정합니다. 제가 만나본 장군님들은 여러 군단장님들, 수방사 사령관, 육군 사관 학교장, 기무사령관, 인사사령관, 육군 본부 인사참모, 육군 화력부장 등 가끔 정치인이나 장관급 연예인이 탑승하기도 합니다. 장관급 연예인? 뭐죠? 그렇게 하나같이 베레모가 별들로 반짝거리는 분들만 있는데요. 처음에는 덜덜 다리가 떨렸는데 나중에 매일같이 만나니 그냥 옆집 아저씨 같더라고요. 그래도 장군 것도 최소 삼성 장군이니 계시는 동안 FM대로 군기 바짝 들어 모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헬기는 생각한 것보다 소리가 심하지만 타게 되면 진동이 엄청 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있는데 미친놈 하나가 여러분의 의자를 내내 제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큰 소리와 진동을 몸에 맡기면 보통 처음 헬기를 타면 대부분 10분 내로 잠이 듭니다. 기압도 높아지고 소리와 진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게 되는 건데 제일 힘든 게 잠을 참는 겁니다. 뒤에 장군님이 타고 있는데 3m도 안 되는 곳에서 졸고 있다? 바로 그날 자대 가서 중대장님의 격한 환영을 받죠. 그날도 그렇게 군단장님을 모시러 갔죠. 그날은 특이하게 후임과 탄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 중대 최고참인 저와 제 동기가 같이 갔어요. 보통은 선후임이 같이 타고 후임이 저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짬이 찰대로 차서 웬만한 임무도 다 하고 안 가본 곳이 없는지라 비행도 지겹게 하고 서로 가위바위보해서 누가 더 귀찮은 정승무원 자리에 앉을지 정하고 제가 이겨서 동기가 정승무원 임무를 하게 되었죠. 제가 후임 자리로 앉고 동기가 선임 자리에 앉아서 저는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였고 동기가 군대장님 오시면 에스코트와 모든 무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헬기 패드에 착륙해서 장군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꼭 하나같이 5에서 10분 후에 도착하십니다. 보통 군단본부나 사단본부의 헬기 패드가 본부 앞에 있는데 서로 짠 것 마냥 장군님들이 그렇게 늦게 오시기에 주위를 구경이나 하고 기다리니
역시나 늦게 오신 우리 장군님에게 경례 후 해기가 높아 타기 힘들기 때문에 장군님들을 위한 목재 발판을 깔아줍니다. 그걸 밟고 뒷자리에 타시면 이어플러그를 전해드리고 안전벨트를 착용 도와드리죠. 대부분의 장군님들은 한두 번 타본 게 아니라서 알아서들 잘합니다. 그날도 그렇게 탑승을 마치고 문을 닫고 이륙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몇 분이 지났을까? 동기가 졸고 있나 보고 있는데 역시 짬을 똥꾸로 먹은 제 동기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제 동기 자리 쪽인 우측 캐빈도어 승객문 쪽에 계신 군단장님도 똑같이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어서 저는 동기를 깨우려는데 뭔가 쎄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느낌도 아니고 피부가 쎄하길래 주위를 보는데 우측 캐빈도어가 살짝 열린 겁니다. 원래는 안쪽에 걸쇠가 걸려서 고정이 돼야 되는데 세게 닫지 않았는지 열려있는데 이게 헬기가 가속하면은 보통 400km로 달리기 때문에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이게 점점 열리다가 결국에는 활짝 열리고 기내에 모든 게 빨려나갈 테니 머리에 그려지는 아... 이대로 육군 교도소나 국군병원 둘 중에 한 곳에 착륙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기를 계속 치는데 동기는 숙면에 빠졌는데 일어날 생각도 없고 캐빈도어는 조금씩 열리고 있고 내가 직접 가서 열자니 그러다가 군회장님한테 들키면 그날로 바로 완전 군장 쌀 생각에 몸은 안 움직이고 진퇴양난에 빠져버렸고 결국 기내로 들어오지 않아야 할 많은 양의 바람 양에 군단장님이 깨버리고 말았고 저는 속으로 엿됐다 생각하면서 몸이 완전히 굳어버리고 그대로 군단장님과 눈을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제 동기가 자고 있는 것도 보셨겠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육성으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문을 활짝 열고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가시라고 열었습니다 라고 말할까 라고 망상을 펼치던 중 순간 제가 가져온 음식들이 제자리에 있다는 걸 생각났고 운전하다가 졸리면 졸음껌 먹는 것 마냥 저는 기내식으로 껌과 간식 음료수를 갖고 다녔습니다. 물론 먹다가 걸리면 조종사한테 혼납니다. 그래 난 기내 서비스 한다고 생각하자 기내식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처리해보자 어차피 돼도 엿되고 안돼도 엿돼 라는 생각으로 그대로 PX에서 팔던 2,500원짜리 거금을 들여 샀던 스타벅스 병커피를 군단장님께 건네드리는데 이게 장군쯤 되면 눈빛이 좀 이상합니다. 이런 말 하면 웃으실지 모르겠는데 가끔 사람 눈이 아니고 약간 맹수는 그런 게 보이는데 그냥 눈을 마주치면 저도 모르게 몸이 위축되는 뭐 그런 신기한 눈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디서 이런 말을 봤는데 지랄하네 무슨 맹수의 눈이야 라고 했지만 그런 눈이 진짜 있습니다. 아무튼 군단장님의 그런 눈과 마주쳤는데 저도 모르게 몸이 굳더라고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어찌저찌 자세히 기억도 안 나고 흘러가고 어떻게든 캐빈도어 문은 닫았고 군단장님께 죄송하다고 입모양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고 있던 동기 어깨를 꼬집고 깨운 다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죠. 동기는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몰랐고 저는 남은 비행 내내 군단장님이 계신 곳을 몰래 슬쩍슬쩍 보였는데 아무런 미동도 말씀도 없으시길래 속으로 속만 타들어가고 그대로 목적지인 서울에 있는 어느 헬기패드에 내려드리고 자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래 나는 할 만큼 했다! 군단장님이 날아가지 않은 게 어디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대에서 받을 처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저녁쯤 점호 시간에도 다음날 일과 시간에도 아무 소식이 없고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며 있는 도중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동기가 미안했다고 그렇게 동기의 냉동을 뜯어먹게 되는 그런 뭐 일로 일단락이 되었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하네요. 군단장님이 눈 감아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반응이 괜찮으시면 한강에서 피크닉 온 사람들 날아간 썰 해병대 가서 간부인 척 돌아다닌 썰 등 다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항상 다음에 쓴다는 이야기가 이게 다 뻥치는 거 아니야? 다음에 쓴다는 이야기들 이거? 다음에 쓴다는 이야기들이 무슨 이렇게 기상천에 한강에 있던 사람들 날라간 거 이걸 먼저 썼으면 이거 조회수 400만 각인데 너무 아깝고 헬기에서 군단장님 날래버릴 뻔한 썰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혼자 알고 있기에 어려운 입이 심심한 입이 막 간지러워가지고 막 빨리 말하고 싶어 그런 이야기. 네이버 카페에서 개보고 팬 다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설레 게시판에다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